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동욱 프로입니다. 오늘은 클럽의 속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내가 정말 정말 세게 헤드를 던질 수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클럽의 헤드에 집중을 해서 클럽을 던지는 거에만 많이들 집중을 하세요. 근데 클럽을 더 세게 던지고 싶으시다면 그립의 끝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저희 가속 원리 편을 보면 클럽의 그립의 끝이 U자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게 가속이 쉽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클럽 그립의 끝을 가만히 두고 헤드를 반대로 움직이는 이 느낌보다 이 그립의 끝을 아래에서 위로 U자를 그리면서 당겨 올리게 되면 헤드가 받는 힘이 훨씬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립의 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필요해요. 이걸로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게 그립의 끝이 로우 포인트까지 오면 올라가면서 이제 헤드를 던진다라는 동작인데 올라가면서 헤드가 뿌려지는 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측면에서 제가 왼손을 보여드릴게요. 왼손을 단순히 그냥 위로 올린다고 해서 헤드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면에서 제가 그립의 끝과 헤드의 관계를 보여드리면 그립의 끝을 멈춘 상태에서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느낌하고 내가 움직이는데 그립을 반대로 움직이는 이 느낌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더 세긴 하죠. 근데 여기서 그립의 끝을 더 위로 올리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헤드를 보내는 이 느낌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행 방향에서 그립의 끝이 내려오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정면에서 보시면 그립의 끝이 단순히 평면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작을 그대로 옆에서 하면 이 힘은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하면 왼손이 있어요. 제가 왼쪽 어깨를 위쪽 방향이 아니고 회전하는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왼손의 높이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바뀌었죠. 여기서 아래쪽에서 회전되는 방향으로 갈때 어깨가 내 손을 이끌고 가면서 대각선 위로 올라오는 동작인 거예요. 이 동작이에요. 근데 똑같이 여기서 그럼 그립을 잡았으면 내 왼손이 어깨에 끌려 올라가면서 대각선 뒤쪽으로 가는 동작에서 오른손을 던져야 클럽을 세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 어깨를 위로 올리면서는 헤드를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위로 가기만 하면. 그러면 오른손만 던지니까 이제 파워를 많이 낼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셨다가 내려왔다 하면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헤드를 던진다. 헤드를 던지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자꾸 왼쪽 어깨가 위로만 올라가실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러면 손의 위치가 어깨의 회전 방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손의 이동이 보이시는 것처럼 올라갈 때 오른손을 수평으로 던져주시면 헤드를 강력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첫 번째 이해 단계는 그립이 U를 그려야 헤드에 영향을 크게 준다. 근데 저희는 평면에서 볼때 수직으로 U를 그리는 동작이 아니죠. 클럽은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그립의 끝도 대각선 앞쪽에서 다시 대각선 뒤로 들어가야 헤드가 가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냥 위로 올리면서 헤드를 던지는 느낌이면 헤드의 가속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내 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어깨를 뒤쪽으로 회전시키면 왼손의 높이가 대각선 뒤쪽으로 높아지는 이 동작에서 내 오른손이 던져질 때 팔로스루 때 막힘도 없고 클럽의 가속도 강해지는 겁니다. 시범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그립의 끝을 그냥 위쪽 평면에서 이런 느낌으로 보낸다 하시면 클럽을 세게 던지실 수가 없어요. 막힌 느낌에서 당겨치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실 테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바닥이 왼쪽 어깨가 뒤로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내가 그립의 끝을 낮은 곳에서 위쪽으로 당기면서
지렛대를 써주고 오른손으로 던져지는 동작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뿌려집니다. 이걸 루틴으로 그냥 한번 연습 드릴로 해보셔도 돼요. 왼손만 잡으시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왼쪽 어깨를 윗방향이 아니고 뒤쪽 방향으로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샤프트를 가볍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대각선으로 딱 나오죠. 근데 어깨를 위로 올리면서 헤드를 던지면 정면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러면 헤드가 옆으로 처지는 힘 없이 그냥 위로만 올라가면서 헤드 끝의 가속은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어깨가 뒤쪽으로 보내는 동작에서 손바닥으로 샤프트를 살짝 위로 보시면 헤드가 확실히 대각선 뒤쪽으로 날아가는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느낌에서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 막힘 없이 회전이 자연스러워지고 클럽의 가속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걸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클럽의 가속은 꼭 이해하시고 그 그립의 끝에 움직임을 만들어 줄 때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동작들을 연습해 보시면서 왼손이 낮은 곳에서 대각선 뒤쪽으로 낮은 곳에서 대각선 뒤쪽으로 그냥 위로만 올라오시면 안 된다. 그럼 뒤쪽으로 회전되는 방향으로 어깨를 뒤로 보내주셔야 그립의 끝이 앞쪽으로 끌려갈 때 오른손을 훨씬 더 강하게 쓸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연습을 하실 때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을 하실 때 내 앞쪽 부분에서 느끼면서 백스윙을 하시기보다 내 뒤쪽 부분에서 백스윙을 느끼면서 회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세요. 백스윙을 할 때도 내 왼쪽 어깨를 내 턱 앞으로 가지고 오는 느낌으로 하시지 마시고 항상 이 뒤쪽 부분을 뒤로 보내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내 스윙의 전반적인 느낌은 내 앞쪽의 느낌보다 뒤쪽을 느껴주시는 게 좋으세요. 어드레스를 하실 때도 내 손과 가슴을 느껴서 앞쪽에 포커스를 하시기보다 내 등 뒤쪽, 엉덩이, 허벅지 쪽에 뭔가의 텐션을 느끼면서 숙여준 상태에서 셋업이 훨씬 더 좋으세요. 앞쪽보다 뒤쪽이 예민하다는 건 투어 선수들 중에 탑 그레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스윙을 물어보면 다 뒤쪽 느낌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뒤쪽에 내가 느껴지는 감각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은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근데 많은 잘 치는 선수들은 뒤쪽이 좋습니다. 뒤쪽이 전부 다 이제 신경들이 다 뒤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보다 뒤쪽 감각이 훨씬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거나 스윙을 하실 때 내 앞쪽의 느낌보다 내 등 뒤쪽, 내 어깨 후면이나 엉덩이 뒤쪽을 더 느껴주시면 스윙을 하는데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지실 테니까 이것도 팁으로 가지고 가시고 오늘 연습 꼭 따라해 보시면서 클럽 더 잘 던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골프 잘 치고 싶다면 베이스 골프.